아마 제가 구입했던 전자기기들 중에서는 제일 비싼 제품이 이번에 리뷰할 제품일 것 같습니다. M1 맥북 프로 14인치 모델입니다. 저는 10코어 CPU, 16코어 GPU, 램 32기가, SSD 1테라 모델로 구입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도 사양의 제품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M1 프로보다는 맥스를 구입하실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M1 맥스를 구입하기엔 가격이 저에게는 많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사용 방식을 생각해서 그나마 합리적인 옵션으로 타협을 해서 이런 옵션으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제품 가격은 390만원이고요. 어떤 분들은 노트북을 400만원 주고 사는 미친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맥북으로 작업을 하시는 분들, 돈을 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싼 가격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그래도 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만큼 괴물 같은 성능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구성품은 기존 맥북과는 다른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충전 케이블입니다. 기존에는 C타입 모양의 충전 케이블이 있었지만 이제는 맥세이프 충전 케이블이 들어가요. 아주 예전 맥북에 있었던 충전 방식인데 그걸 다시 되살렸어요. 기존 충전기와는 다르게 자석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전 케이블에 발이 걸려도 맥북이 쏟아지는 대참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케이블의 소재도 바뀐 것 같아요. 기존에는 매끈한 케이블이었는데 지금은 뱀 가죽처럼 생긴 케이블이 들어갔습니다. 아마 내구성은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맥북을 열어볼 차례입니다. 참고로 저는 벤치마크 점수를 리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이번 맥북 프로는 그 용도를 생각했을 때 벤치마크 점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벤치마크 테스트도 해보고 해당 결과도 메인 리뷰에 같이 보여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번 맥북 프로 디자인이 되게 별로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 진짜 별로더라고요. 맥북 특유의 세련된 느낌보다는 투박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약간 현대자동차의 갓그랜저가 생각나는 디자인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M1 맥북 에어에 비해 많이 두껍고 무겁습니다. 제가 16인치가 아닌 14인치를 구매한 이유는 바로 이 가방 때문입니다. 저는 이 코닥 에코백을 정말 애용하는 편이에요. 진짜 두껍고 짱짱하거든요. 맥북도 여기다 넣고 다니고는 하는데 16인치는 여기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14인치는 가방에 쏙 들어가서 14인치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이번 맥북 프로에 단자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왼쪽에는 맥세이프 충전 단자와 썬더볼트 4 단자 2개, 이어폰 잭이 있고 반대편에는 SD 카드 슬롯과 썬더볼트 4 HDMI 단자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반가운 건 SD 카드 슬롯입니다. 이것 때문에 빡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이제 맥북을 켜보겠습니다. 언제 들어도 이 소리는 반가운 것 같아요. 맥북을 열고 가장 먼저 눈이 간 부분은 바로 디스플레이 베젤이었습니다. 그동안 맥북은 2020년대에 맞지 않는 베젤 두께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아왔는데 이제는 꽤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어들었어요. 맥북 에어와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키보드는 디자인적으로 보았을 때 아쉬웠습니다. 예전에는 키캡들 사이가 맥북의 바디 색깔과 똑같아서 일체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키캡 사이사이를 전부 검정색으로 칠해버려서 조금 칙칙하다는 생각이 들고 뭔가 조화롭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섬처럼 덩그러니 있는 느낌이랄까? 터치바가 삭제되었다는 건 전부 알고 계시죠? 저는 그것보다 펑션키나 ESC와 같은 옵션키의 크기가 눈에 좀 띄었는데 맥북 에어보다 펑션키의 크기가 2배 정도 가량 커졌고 ESC키는 거의 3배 가량 커졌더라고요. 키가 너무 작아서 잘못 누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부분은 시원시원하고 좋았습니다. 다만 F키와 J키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원래 대부분 키보드에는 키보드에 손을 제대로 올렸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F키와 J키의 표식을 남겨두는데 이 표식이 너무 작아서 거의 느낌이 나지를 않아요. 키보드에 손을 얹을 때마다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프로모션 디스플레이가 추가되었습니다. 120Hz의 주사율을 가지게 되어서 스크롤을 내리거나 움직이는 경우에 부드러움이 확 느껴질 줄 알았는데 막상 체감이 확 되지는 않더라고요. 맥북 에어와 비교를 해도 차이가 그렇게 심한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메인 리뷰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오늘은 간단한 언박싱이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I'll be back.